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의 최신 이슈와 과거 기사를 비교해 전달하는 이슈픽 이은주입니다. 최근 대선 주자들이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등장해 청년 유권자들의 접점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.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제페토에 사이버 캠프방을 열고 국가 비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공개했습니다. 이전 대표 측이 만든 공간에 들어가면 국가 비전을 담은 초대형 LED 전광판과 정책 홍보물 등을 볼 수 있는데요. 특히 이전 대표는 맵에 놀러온 이용자 아바타와 사진을 찍거나 팔로잉을 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 이전 대표는 코로나19 시대에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가상 공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메타버스 맵을 통해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분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. 제페토는 전 세계에서 2억 명 이상이 이용하는 증강현실 아바타 서비스로 이용자의 80%가량이 10대인 만큼 국내 청소년 이용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. 제페토를 가장 먼저 시작한 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인데요. 원지사는 지난달 원희룡이라는 자신의 이름과 같은 아바타를 만들고 제페토 계정을 공개했습니다. 원지사는 이를 대선 운동에 활용할 생각이며 정책별 공간을 마련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기존의 콘서트, 졸업식, 축제 등 산업 및 교육 공간으로만 활용돼 왔던 메타버스가 최근 정치 공간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지금까지 이슈픽 이은주였습니다.